육중에서 시작하네요. 제 자신을 구출해내니까. 그다음에 네번더 구출할 수 있, 구출 요청을 할수 있답니다. 일단 계단의 위치가 보이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중간으로 올라와 볼게요. 그다음에 7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계단의 위치를 찾아볼게요. 이게 제가 계속해서 계단의 위치를 밝혀주는 그 지팡이가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밑에 스크린에 보이시 지팡이 고수 그 에메랄드 스톤이 있기 때문에 지팡이가 한개 있어도 연속으로 쓸수 있는 그거예요. 근데 이게 확률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태까지 운이 좋았거든요. 이번에 부서질 것 같은 지팡이가. 아, 아니네. 안 부서졌네요, 이번에도. 대박인데? 제가 운이 너무 좋나 봐요. 지팡이가 계속 안 부서지는 거 보니. 다음에 물대포 쓸게요. 파이드는 뒤에서 같이 공격해주고요. 불행 열매 먹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길이 없네. 저기. 쟤랑 싸우지 말고 그냥 갈게요. 싸워야겠다. 안 되겠어요. 저기 마크탕이 있어가지고. 저는 마크탕을 때려보겠습니다. 눈꼬마에게 저희 물대포의 거리가 안 닿고 어차피 파이리가 무타입이라서 제그 눈꼬마 싸우는 거랑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파이리가 저를 대신해달라 했는데 파이리가 안 해준 저를 따라 이거는 적의 위치들을 밝혀주는 건데 이거는 꼭 껴야 돼요. 포켓몬이 나한테 오네. 도망가자. 아, 도망갈 길이 없어. 그렇다면 파이리와 위치를 바꾸고 할수 없이 때려야겠네요. 일단 여기 앞에 베루키가 앞에 오게 만들고 계속해서 때릴게요. 네, 몸통 박치기하고 보물 상자를 다른 물건이랑 바꿀 건데 에메라 슬롯을 올려주는 그 구슬이랑 갖고 있습니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이것도 필요 없고요. 밑으로 가는 길이 좀 험난하네요. 마크탕 때리고 그다음에 몸통 박치기. 그래서 9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불가사의 던전이 되게 기네요. 게다가 난이도도 어려운 거고. 이번에는 계단이 되게 가깝네. 그다음에 10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몇 층까지 있는 거야? 제가 다행히 이 지팡이가 이번에 부서져 버렸네요. 하도 많이 써서 이번에는 그 지팡이 개수가 똑같이 유지되는 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파이리가 뒤쪽에서 수리동고였던가 제 이름이. 먹을 지나 전 포켓몬. 여기 계단이 없다니. 아, 길이 없다니. 다시 돌아가야 되네요. 으라차 때릴게요. 멀리서 몸통 박치기 쓰고요. 파이리가 마무리. 에메랄드 스톤은 죽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포켓몬이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으라차가 나왔네요. 제가 밑으로 한칸 내려갈게요. 그다음에 진흙폭탄 쓰고 몸통박치기 한번. 쓰러져 버렸네. 파이리가 레벨 17을 올랐네요. 스토리 한도 중에는 진화를 못하나 봐요. 눈꼬마다 연합 공격할게요. 제 공격이 일단 안 통했는데 몸통 박치기 놔야지. 그러면 저 밑에 아이템이 뭔지 보고. 사과네요. 이거는 웨이브아에게 먹이고. 이게 뭐지? 벽에다가 무슨 터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거라네요. 이거 신기한 아이템인데 한번 주워볼게요. 어떤 아이템이랑 바꾸지 근데? 이거랑 바꿔야지. 열매랑 바꿨어요. 쓸모없는 거. 그래가지고 11층으로 올라왔고요. 여기는 벽이 없어가지고 그 지팡이는 못쓸것 같지만 연합 공격 쓸게요. 근데 저기 제가 비행 타입 포켓몬이었는데 진흙폭탄이 통했네요. 신기하게.
연합 공격이 타입 상성을 무시하는 건 아닐 텐데 왜 통하는지 모르겠네요. 12층으로 올라왔고요. 불가사의 던전이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 포켓몬이 보여서 다행이지만 요리조리 피하고 갈 수 있고 어느 때 포켓몬이 나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 지금 제가 저쪽에 오른쪽에 길이 하나 보이거든요. 저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무것도 없네. 괜히 와버렸네요.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가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지금 잠자고 있는 포켓몬이 다음 방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실수해서 깨워버렸습니다. 진흙폭탄을 던질게요. 파이리가 뭐 불꽃세례 같은 거 해주면 쓰러질 거예요. 아 불꽃세례를 써주네요. 그렇다면 가야되는 길은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왼쪽에 포켓몬이 6마리나 돌아다니고 있어요. 방에서도 이번 방에 계단이 없고 불과 살민이 나와있는 불타입 포켓몬이니까 효과가 굉장할 거예요. 불과 살민을 쓰러뜨렸고 연합 공격하겠습니다. 전 둘러 안 통했네. 아 눈꼬마가 그림자 분신을 써가지고 자신의 횡비율을 올렸네요. 박치기라도 쓸게요. 이렇게 꼬마가 쓰러졌고 위쪽에서 야생 포켓몬이 두 마리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불가 이번 계단은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도 멀리 있어가지고 세레네 마을을 나온 다음에 첫 번째 탐험에는 불가사의 던전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으로 내려가 보고요. 아, 방 언제 나오냐 진짜. 방이 아니라 계단이 언제 나올까요? 하도 안 나오는데. 아, 이런 구석에 지금 밑에 보세요. 이런 구석지에 계단이 숨겨져 있었어요. 아, 13층까지 있네. 아, 저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불가사의 던전이 길면. 잠자는 눈꼬마 기습 공격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때릴게요. 또 급수 맞았네요. 그래서 지금 배고픔 수치가 떨어졌는데 아 그 계단을 찾게 해주는 그 지팡이만 있었다면 이렇게 헤매진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그 계단을 찾게 해주는 지팡이 아이템이 희귀한 것 같아요. 자주 나오면 재미없겠죠. 항상 계단을 쉽게 찾아버리니까 이거는 먹겠습니다. 어차피 배고픔 수치를 올려야 되니까. 이쪽에는 방이 없을 것 같고요. 방이 있기에는 자리가 너무 좁아요. 에메랄드 좀 죽지 않고 돈 줍고 저 돈 주어야지. 그 다음에 계단 으라차 무시하고 14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드디어 불가사의 던전 끝났네. 아니네? 쉼터인가 여기는? 또 불가사의 던전으로 들어가는 구멍이라기보다는 동굴 출입구가 있네요. 정말로 어두워졌어. 웨이브 오늘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자. 이곳에서 밤을 보내자고. 그래서 물자리가 끄덕이네요. 밤이 이렇게 왔고요. 모닥불을 피웠네요. 내 생각에는 우리들은 이제 그 산을 넘어온 것 같아. 우리들은 그 활기찬 마을에 거의 다 도착한 것 같고. 아 그래. 그건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 나는 모험 사회에 아직 너에게 말해준 적이 없지. 그건 진짜로는 포켓몬 모험 사회라고 불려. 정식으로는 그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가지고 스크린이 커져가지고 녹화가 잠시 중단됐을 거예요. 그들은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여러 곳으로 탐험을 떠나 전세계 말이야 새로운 대륙들 그들이 만나지 못한 새로운 포켓몬들도 만나고 그들은 여러 가지를 이제 탐험하고 찾아내. 그리고 포켓몬 넥서스에 무슨 기계인가 봐요. 데이터베이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모든 것들을 기록해놔. 포켓몬 넥서스는 전체 행성의 세계 지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 나는 책의 지도를 만드는 거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은 탐험 사회를 참가해야만 해. 가입해야만 해. 모두들 아이들은 참가할 수 없다고 말해.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빌어가지고 무릎 꿇어 빌어서 우리들을 들어게 해줄 수 있게 만들 거야. 나는 어떻게든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 확실히. 그래, 괜찮을 거야. 파이리는 정말로 그 쉽게 시무룩해 주진 않는구나, 분명. 하지만 나는 일들을 그렇게 빠르게 그러니까 해결하는 그런 포켓몬을 절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는 그 긍정적인 마음이 좋아. 긍정적인 마음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니까 파이리가 부지런하다는 거네요. 단지 파이리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를 활기차게 만들어. 웨이브, 어서 많이 쉬도록 하자. 왜냐면 우리들이 내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저장을 하고요.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볼게요. 제 11장이었던가? 이번 스토리를 마쳤던 것 같은데, 다음날 아침이 곧 밝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화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